이동수가 있고요. 본인 일이 이상하게 꼬이시네요. 제 일이요? 네. 어떤 일이, 일하는 게? 네. 실례하지만 지금 뭔일 하시나요? 지금 옛날에는 원래 오랫동안 어린이집 일을 하다가, 네. 그게 갑자기 폐원되면서 옷가게를 갑자기 아는 언니 도와주다가, 네. 이제 방과후 교사로 하고 있어요. 네, 이번 년에 그걸 하게 됐거든요. 원래, 아니, 그걸 내가 왜 물어보냐면, 사람도 보이고, 옷도 보이고, 왜 헷갈려서 그래? 원래 이번 년까지가 2월 달까지 그 일을 했어요, 옷가게를. 그러다가 이제 그 일이 그만두고 이 일로 갑자기 하게 됐죠. 본인 옷가게가 안 맞을 텐데? 네, 너무 힘들었어요. 원래 제가 옷을 좋아하긴 하는데, 본인이 많이 지쳤어. 지쳐서, 이렇게 그쵸? 뭐를, 예, 지쳐서, 근데, 뭐랄까, 뭐를 해도 일이 꼬이고 되는 일이 없어.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괜히 뒤통수 당하고, 네, 맞아요.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언제까지 그래요? 답답하거든. 왜? 왜 그러냐? 내년에 들어오는 삼재예요, 본인이. 그래서 올해부터 환란을 겪는 거예요. 올해부터 계속 인간 고력을 받고, 금전 이렇게 굽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걸 언제까지 하냐? 내년, 내후년, 내후년 3년을 고생하셔야 돼요. 작년부터 되게 고생했는데. 네, 지금 빠르신 분들은 작년부터 걷는 분들 있고요. 좀 네. 늦으신 분들은 올해부터 걷는 분도 있어요. 작년 아마 가을부터 아마 속을 걷었을 거예요. 아니요. 제 작년 사람에 대한 거는 작년 초부터 계속 한것 같아. 네, 맞아요. 처음부터 계속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뭐 사업 같은 거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하려고 하긴 했는데 그냥 말았어요. 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뭐 이동수가 큰 이동수가 있었는데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냥 넌 밑에 있어서 그냥 월급 받으신 게 좋을 것 같아. 사업을 계속이요? 하시면, 예, 사업을 하시면 다 까먹습니다. 본인 운이 지금 막혀 있거든. 그리고 들어오는 삼재이기 때문에 내년에. 그래서 되는 계속은 제 일을 하면 안 되나요? 네 계속? 그냥 3년 동안 나주거수하고 사세요. 3년 동안? 네, 근데 제 일을 하게 되려고 하면 3년 이후에 해야 되나요? 그렇죠. 3년 4년 이해하셔야죠. 그럼 나이가 너무 많은데? 삼재가 3년이에요. 올해부터 시작을 하면 4년이죠. 올해부터 되는 일이 없으니까. 근데 나이는 따지지 마세요. 그래요? 아니, 혹시나 아예 사업을 안 해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근데 본인은 사업 운이 없어요. 그래요. 자꾸 하려고 하면 자꾸 뭔가 다른 게 생겨서 자꾸 못 하게 되더라고. 예, 네, 뻐그러지고 뻐그러지죠? 그게 막는 거야.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냥 넌 밑에 있으면서 편하게 그냥 월급 받고 사셔. 본인은 자꾸, 인간사가 자꾸 껴서 안 돼요. 자꾸 끼더라고. 네. 가만히 있는데도 껴요. 그냥 나를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구설수, 본인은 잘못하면 구설 관자 갖고 있거든요? 자꾸 씹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3, 4년을 그냥 삼재 나갈 동안은 나주거수 하고 사시는 게 좋습니다. 남편은 말띠네요? 올해부터 대운 들어와 있는데? 올해부터 성주 대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작년까지만 해도 조금, 초까지, 그작년까지만 안 좋았거든요? 완전 안 좋았죠. 예, 안 좋았는데, 가을부터 조금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네. 되게 근데 성주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은 송치 집안에는 조상이 참 적으시네. 돌닦은 게 없으시네. 그래서 조상님한테 많이 빌으셔야 되겠어, 언니. 그리고 좀 내가 봤을 때는 좀 애군을 많이 좀 막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빠는 그래도 성주운 받으시면 일이 풀리세요. 근데 사람은 너무 믿지 말라고 나와. 내 사람을 믿기 자기 땅
안 믿다가도 믿으면 너무 너무 믿어가지고. 믿어. 그래서 오지랖이 넓어. 응, 맞아요. 예, 신랑은 안 넓은 것 같아도 넓어요. 넓어요. 그러기 때문에 신랑은 너무 믿지 말라고, 혼자 넘들 너무 믿지 말라고 그러세요. 근데 운은 대빵 좋아요. 올해부터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네. 그렇다고 사업을 지금 우리네는 이렇게 점사를 보면서도 나라 이제 쉽게 얘기하면 경기도 좀 봐야 되거든요. 지금 경기가 너무 죽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니 같은 거는 운도 없고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하지 말란 소리 나오고요. 여기도 사장님도 뭐 사업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나와. 사업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근데 벌리지 말란 뜻이에요, 크게. 크게. 근데 예. 자기 일도 하고 그 사업도 하거든요. 근데 성주운이 들어왔으니까 조상을 좀 풀어내고 운을 받으시면 또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근데 크게는 벌리지 말라고 나와요. 크게 벌리지 말라고. 더 이상. 네. 자기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네, 많이 이러다가. 힘들으셨네. 근데 올해부터 이제 2월달 접어들어서, 1월달 접어들어 초부터 좀 풀리셨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크게만 벌리지만 않으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그 기회 다행이네. 되면, 기회 되면 이거 성주운 들어오셨으니까 성주운 받으시고요. 네. 예, 한 번쯤은 조그맣게라도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업을 정하시니까. 그렇게 하셔야지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송씨 집안의 조상님들을 좀 이렇게 대우를 해주셔야지만, 좋으세요. 그래야지 일이 쭉쭉쭉쭉 풀려요. 언니는 막혀서 안 되지만 그래도 대주 운이라도 받으셔야 되잖아? 맞아요. 대주라도 잘 돼야 되지. 언니가 금전 걱정은 안 하시지.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렇게 나중에 상담을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건강이나 이런 거는 원래 대주는 건강은 타고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우위가 안 좋아요. 신장 쪽을 안 좋고. 근데 장 쪽으로 좀안 좋으세요. 대주. 맞아요. 근데 언니는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서 어떨 때는 머리가 찌근찌근 아프네? 잘 아파요, 자주. 근데 이제 이렇게 언니네 집안에 이제 박씨가 중에 언니네도 조상이 자꾸 막 흔들어대요. 그래서 조상이 한 번씩 막히는 거는 있습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이렇게 같이 풀어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언니는 사업하지 마세요. 말이 다 틀리구나. 그럼 네. 사업하면 안 되고 네. 하려고도 했거든요. 뭔가 계속 남편이 계속 네. 내가 옷을 좋아하니까 옷가게 조금만 하는 거 어떠냐 이렇게 자꾸 물어봐가지고. 네. 아니, 하지 마세요. 까먹어요. 저 자꾸 돈이 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조심해야 될게 있나요? 서로 가족 언니는 간에? 쉽게 얘기하면 7월달, 8월달에 구설이 있어요. 구설수가 있고, 시비수가 있고, 관제가 있거든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괜찮겠어요. 남편은 간제 이런 거뭐 10일 이런 건 없고요. 예. 남편은 예. 왜 저는 계속 사람에 대한 게 계속 있지? 자, 왜 뭐가 있는 그러냐면 내년에 들어온 삼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상에 이제 도를 닦은 게 없으셔. 계속 조상 사람에 대해서 뒤통수 예. 까먹을 거니까. 야, 들어오는 삼재에 조상이 막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거는 그렇겠네. 그렇게 해야 좀 나중에 그거를 좀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예, 거죠. 풀어주셔야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남편, 잘 되면 좋죠. 네. 남편 아니라도. 남편은 성주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걸 받으시면 좋고요. 네. 조상 풀어내면서 성주운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업도 꾸준하지. 그래도 언니가 돈벌이 없어도, 신랑이 돈벌이 있어도 괜찮잖아. 그쵸. 신랑이라도, 내 운이 안 좋았을 때는 신랑이라도 밀어주셔야 돼. 그러면, 근데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버텨, 이 상태에서는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더 이상 벌리지는 마세요. 신랑. 더 이상 벌리면 안 되니까 사업 한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